어머니, 아버님, 저희 왔어요. 아이고, 좀 어떠세요? 누구냐? 아주머니 누구세요? 어머님. 엄마. 우리 둘째랑 둘째 며느리랑 닮긴 한 것 같은데 얼굴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당신 아는 사람이요? 글쎄. 엄마, 일껏 생각해서 왔는데. 아버님, 아버님 좋아하시는 것만 골라서 사왔어요. 좀 케이크 드실래요? 과일 드실래요? 수술 앞두고 죽만 먹는 거 몰라? 네? 수술 앞둔 노인네 뭐 먹는지도 모르고 지들 생색이나 내려고 잔뜩 사들고 몽땅 갖고 가! 엄마! 우릴 부모를 생각도 안 하면서 뭐하러 엄마 아빠는 찾아? 네 아버지 죽나 안 죽나 확인하러 왔냐? 수술 잘하고 형네랑 오래오래 살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니들이나 잘 살아. 저희들도 하느라고 다 했습니다. 다른 집 자식들 같았으면 벌써 의절했어요. 그래, 너도 의절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. 나중에 우리 장례식에 와서 머리 수나 채워. 엄마! 아이 진짜. 아, 어머니, 아버니, 저희 나중에 또 올게요. 당신 왜 그래? 당신도 참. 아, 보고 싶단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? 난 쟤들 안 보고 싶어요. 당신 아버지 진짜 성격 이상해. 당신 아버지가 뭐야 시아버지한테. 그리고 성격 이상한 건 장인어른이 더 아시지. 우리 아버지가 왜? 뭐? 우리 아버지야 혼낼만 하니까 혼내신 거지. 장인어른은 시도 때도 없이 이유도 없이 나만 보면 욕하시고 화내시잖아. 여보! 당신한테 착한 며느리 하라고 안 해? 기대도 안 해? 그래도 큰 수술 앞두고 아버지가 겁내실 때잖아. 이런 때까지 당신 아버지니 성격이 어쩌니? 어차피 누워서 침 뱉힌 거 몰라? 왜 저래?